아, 땅통, 주주체, 유달산, 그 다음에 광희령이 생명과 함께 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소문이 없고 그렇게 재미나게 돌아봤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형님들과 정리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땅통님이 회장 취임한다고 해서 저 오늘 나름 돈 조금만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박수를 더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다음에 형님한테 소개하기도 멋쩍게 너무나 지금 뭐 훌륭하신 선배님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한번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어느 분만 딱 이름을 고민했다가 다른 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어서. 너무 친한 형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절 개인적으로 전화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9 한국 국가 예술인 협회 정유총임이 회장 이치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가수가 상당히 많이 출연합니다. 가수도 있고 밸런스도 준비되어 있고, 평소 축제장에서 만나면 가수는 큰 무대에서 하고 품바는 가서 작은 무대에서 하는 바람에 가슴 아팠던 추억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나이기 때문에 가수가 나온다, 혹시 가수가 마음에 안 든다, 기분이 나쁜 게 있다, 네, 가수한테 막 줄, 사과 이런 거 던져버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가수가 나한테 가수가 마음에 안 든다, 물병 막 던져버려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형이 가까운 경찰서로 넘겨가겠습니다. 도주라고? 오, 세상에 나 품바한테 이렇게 일단 노래할 때 주지. 이거 별로 고생 많이 하실 건데 역시 품바가 매너를 알아. 이렇게 쓴다고 보는 겁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주신 분들께 감사하게. 일단은요 가수분들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가수인지라 제가 먼저 노래 한두 번씩 뵙고 그리고 무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너무 식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박수 좀 쳐보세요. 대한민국 선수 중에 선수들이 노래하기 전에 나 진짜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 오늘 이제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주체형한테 깜짝 놀랄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품박 각설이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세요? 경상
아 근데 형님은요 제가 진짜 말 드릴만해. 아까 춤을 추는데요 위에서 빛이 나니까 이중으로 비춰본대요. 형님 내가 이따가 가자. 주시면 넣을게요. 도 되죠? 아 보통 다른 무대에서 팀마다 못 듣는데? 근데 홍마 연구자들 막 너무 괜찮아. 이 생활 잘 알잖아요. 익숙하시죠? 오늘은 아니 진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고 저는요 진짜 콤바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무대를 서서 여러분들한테 뭐 선상관리만이 아니라 콤바 무대가 가수의 신곡 콤바하기는 최고의 무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다음 순서를 소개하기 전에 제 신곡 한번 해보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주시고 이제 뭔가 며칠 있으면 이제 내가 춤추기 시작해가지고 1년 내내 다니실 거잖아요. 야매파도 다 돌아다니실 거잖아. 그죠? 거기서 좀 기회가 된다면 하루에 한 번씩만 좀 불러주시고 현진우 이름 한번 좀 찾아 주시죠. 노세노세라고 하는 신곡인데 요거에 보내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신곡 보내드리고 다음 무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주세요. 노세노세입니다. 박수 함께 박수.
28입니다. 알겠습니다. 먹고요? 먹고 28이요? 저희 학교 직계 설명은 아닙니다만 목포고등학교가요 굉장히 수제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각설이가 나와요. 공부 엄청 잘하는 학교예요. 저희 학교 설명은요, 저희 목포 호외고등학교 다니는데 일명 목포 직계라고 해가지고 그 직계도 못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설이 고쳤던 회원이 거기 나왔어요. 노세. 먹고 출신 한마디 전혀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북인고등학교 나오는데 먹고 출신 선배 고쳤던 의문하는 거 이직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범철 붙어서 변함없이 열심히 다니시고 행사장 곳곳에서 엿도 많이 파시고 눈길 많이 파시고 음반 많이 파시고 변함없이 꼭 5월달에 세금 탈세 잘하시고 여기서 막 박수 안 나와요. 30분 안 나와요. 평소에 바보 분장만 손대면 뵙다가 이렇게 버젓하게 양복 입고 파카 입고 화장한 선배님들 뵈니까요 진짜 상태 괜찮습니다. 아까운 분들 진짜 많은 특히 우리 고가자 우리 형수 나 진짜 형수 아니가 뭐 10년도 안 됐는데 맨날 이 부드러고 얼굴에 천만 찍는 모습을 보다가 와